댄스 시간을 켰어요, 리사. 아, 엄밀히 말하면 저희 할머니의 떡즙을 이어받았으니까 30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떡즙이지요. 재료가 떨어지면 일찍 문을 닫는 건 아시는군요. 보통 아침 9시 57분이면 문을 닫지요. 오늘 만든 떡은 쫄깃쫄깃 콩콩 흐린 절미입니다. 이 떡을 드실 때마다 짱남의 마음이 별빛님의 마음속에 척척 들러붙을 것입니다. 아,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떡을 먹으면서 짱남은 나를 좋아한다를 속으로 7번 외쳐야 해요. 설마 이게 되겠어? 라는 의심을 가지시는 순간 효과는 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성공하시길 빌게요. 그럼 다음 분. 아, 그러셨군요. 손님은 운 좋게도 마지막 남은 떡을 사는 손님이 되셨습니다. 그거 아세요? 마지막 남은 떡의 효력이 가장 강력하고 세다는 것을. 그럼 여기 특별히 주문된 널 칭찬의 인절미 세트를 드리겠습니다. 주의사항은 떡을 드실 때마다 친구의 장점을 하나씩 생각해서 칭찬하는 겁니다. 친구의 장점을 말할 때마다 당신의 몸에서 긍정 에너지가 그 친구에게 전달돼요. 주의 짱짱님을 혼담하던 친구가 짱짱님을 칭찬하는 친구로 변할 것입니다. 네! 모두들 성공하시길 빌어요. 하하. 아키! 그냥 떡인데 비싸게 팔았다. 오늘도 성공! 소매인도 이렇게나 많이! 대박 사건! 더 대박인가? 한 번도 실패한 시청자분이 없었다는 사실! 역시 믿고 따르면 행운은 저절로 따라온다니까! 딱번 돈으로 생크림 초콜릿을 사먹어야지! 여러분! 저는 지포초등학교 넘버원입니다! 아무튼 저는 넘버원입니다! 그럴까요? 제가 학생회장이 되면 꼭 바꾸고 싶은 게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 지포초등학교 전교회장 후보들의 공약 발표 방송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포초등학교 전교회장 후보 기호 1번 김지포입니다. 제가 회장이 된다면 우리 학교를 활기차고 신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심지어 방학 때도 나오고 싶어지는 학교를 만들 것입니다. 저의 공약 첫 번째, 아침에 학교를 생각이 일어나기 힘드시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등교 시간 1시간 전부터 추선우 스피커를 통해 우리 방탄 오빠들의 노래를 여러분의 집안까지 빵빵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일어나! 방탄은 여러분이지? 들어서는 순간 여러분의 눈을 정화시켜줄 우리 방탄 오빠들의 동상들을 교내 곳곳에 세우겠습니다. 현재 지포초등학교에는 책있는 소녀 동상이 있는데요. 양쪽으로 정국 오빠와 태영 오빠를 추천합니다. 강물은 당연히 우리 지민 오빠이지요. 아, 마지막으로 학기 끝나고 학교 방식집으로 오시면 떡볶이 공짜를 제가 쏩니다. 김지포 양은 공식선거법 제113조에서 위반되어 부품 및 음식물 제공 혐의로 후보직이 박탈되었습니다.